오클링 마지막 검색어는 도로 잘 달리다가 구정물 날벼락입니다.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잔해가 차량 앞유리로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중국 광시성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정화조 파이프가 파열돼서 10m 높이의 폐기물이 대규모로 분출된 건데요. 당시 강력한 폭발 충격으로 근처에 있던 굴착기가 전복되고 주행 중이던 차들 위로 오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새로 설치된 하수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오물이 분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화면을 통해서도 꼬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상수관 파열이면 공짜 세차라고 좋아했을 텐데 세차장에서도 저 차들은 거부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